간밤에는 3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또 내일은 금통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증시 상황 오늘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이데일리 TV 파이널 샷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간밤에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5%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4% 상승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은 거의 0.1%포인트 정도 높았던 것 같고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셨듯이 뭐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혹 뭐 좀 과민 반응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파월 의장이 지난 1월 달, 2월 달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2월과 3월에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면서 연초니까 이게 조금 연초의 기저효과라든지 뭐 연초의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살짝 뭐 조금 지켜봐야 된다. 뭐 그렇게 물가가 살짝 높게 나오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제 나온 이제 3월 물가는 이제 1, 2월의 계절성이 지나간 배제된 네. 그러한 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상치를 살짝 그 웃돈 그 결과가 맞습니다. 네. 조금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요. 사실 뭐 전월비 0.4를 곱하기 11을 하면 사실은 4.8%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0.4%가 전월비 계속 오른다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사실은. 요즘에 보니까는 그런 강경론도 예. 나오더라고.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아마 부담을 느낄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2%의 목표에 도달을 하려면 사실은 전월비 0.17, 그러니까 전월비 0.2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0.4%의 전월비 상승률은 네.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CPI 지표 발표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면요. 간밤에 나왔던 3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는 0.4% 상승세,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5%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준의 이 물가 목표치는 2%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깝게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됨에 따라서 간밤 증시 흔들렸고 뭐 국채 금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40년 만에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좀 뭐 부의 변곡점이 온다라고 제가 이렇게 뭐 좀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뭐 변곡점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큰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0년 그 시간을 조금 뒤로 돌린다면 198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물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거의 뭐 15%에서 20% 사이였고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도 사실 20% 정도였거든요. 20%에 네. 가까운. 지금은 뭐 상상이 안 가는 금리죠. 그다음에 뭐 대출 이자율도 사실은 거의 뭐 20% 정도였죠. 지금 제 네. 세대에서는 사실 생각을 네.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4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난 팬데믹 때는 물가나 금리가 0%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고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진행되어 온 아주 도도한 흐름, 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조금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로금리, 초저금리, 이지머니, 돈이 막 넘쳐나는 시대에서 앞으로는 좀 중금리 시대, 초저물가 시대보다는 뭐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옛날에는 제로금리, 제로물가까지도 바로 갔는데 그죠. 네. 앞으로는 뭐 한 2, 3% 경기가 좋으면 5, 6%로 훌쩍 물가가나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것은 좀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제 이러면 자산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과거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위험자산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중금리, 중물가 시대는 저성장을 가져오거든요. 그죠. 통화정책을 잘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반면에 성장을 저성장을 극복하는 성장기업, 혁신기업들에 대한 쏠림은 인기는 여전히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고 혁신 성장기업, 또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이다. 이게 조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혁신 산업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게 최근에 AI 쪽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일명 요 M7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S&P 500을 거의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엔 또 페포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AI 쪽의 모멘텀이 결국에는 시장에 계속되는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되겠죠. 뭐 이거는 뭐 AI 자체가 네. 큰 뭐 거대한 기술 혁신이고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진행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주가가 아무리 AI 관련주라고 해도 네. 쉬어가는 게 정상이고요. 나스닥이 뭐 사실 5에서 한 10% 정도 언제라도 조정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그렇다고 AI 시대가 끝났냐? 뭐 그건 아닌 게 아니죠. 네. 주식시장과 AI의 산업 트렌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과열됐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2000년 닷컴 버블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IT라든지 IT 서비스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당시에 IT 업종의 PER이 60배였다면 지금은 한 30배에서 40배 사이, 지금 한 38배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주도주의 PR도 한 절반 정도고요. 엔비디아랑 그 당시에 시스코랑 비교할 네. 때도. 하지만 뭐가 조금 과열이냐면은 탑10 종목 내지는 말씀 주셨던 M7 종목. 네. 그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30%나 차지하는 그죠. 것은 2000년 닷컴 버블과 지금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쏠림이 더 이상 있기가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주식시장은 조금 목에 찼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좀 순환매가 돌다든지 네. 뭐 중소형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면 네. 주식시장 강세장은 좀 더 롱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M7 이외에 이제 다른 IT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훈풍이 불어올 거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순환매가 돌 수 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AI는 조금 건강한 조정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경기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또 실적이 잘 다른 업종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그죠. 계속 쏠림이 심하면서 포머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AI가 쌓아올린 공이 AI로 인해서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국면에 처하겠죠. 네, 지금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경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되는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한국 경제 안에서 한국 증시 안에서 좀 실적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변곡점에 저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볼 만한 뭐 유망 산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는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그렇죠. 증시에 연동돼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AI가 계속 좀 뭐 활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뭐 올해 수출 실적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반도체가 조금 중심에 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가 좀 AI에 가장 수혜주고 또 시대 정신에도 맞는 그리고 감산 효과를 오래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양호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가장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또 성장성이 담보된 주식들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주가 늘고 있는 방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또 신약 개발이나 CMO 성과가 조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조금 올해 이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성장주 카테고리에 드는 종목들이 조금 더 다른 업종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 확실히 나오는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있을 수 있겠고요. 방산 그리고 바이오 업종까지는 그래도 성장에 있어서는 유망하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선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증시의 뭐 방향이라든지 뭐 이 선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오랜 시간 또 증시에 몸담으셨다 보니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뭐 오늘 장을 보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조금 실망을 조금 보였고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이제 첫 단추를 낀 상태에서.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업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혹은 뭐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전하게 밸류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도 한 2, 3년 전부터 진행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조금 도와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첫 단추를 낀 것은 앞으로도 뭐 조금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갈 길은 멉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뭐 나가야 될 방향이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추춤하면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뭐 앞서도 성장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조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조금 수혜를 받는 앞으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가치주들도 조금 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앞으로 좀 2024년 한국 경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길게는 긍정적으로 사실은 안 네. 보고요. 올해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해외 경제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